조회가 좀 없나? 이제 너들 갖고 내야겠다. 공부 학생이 나도 좀 부족해. 봐봐, 하나 참고되게 하는 거. 3개 신고. 그,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죠. 남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신사기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저기 보시죠. 없는 거야. 그냥, 아, 3회신고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국물의 장영회 장님이 좋은 말씀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에 좀 연결시켜서 핵심적인 결론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3일 신고는 천부경을 단군 대왕제님이 해석을 하신 거예요. 네?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경을 지워대로 해석한 것보다는 3일 신고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88자로 되어 있다면은 3일 신고는 366자 우리 경열을 조금 맞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3일 신고는 맨 처음에 다섯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가 천원 그렇죠. 네, 그래서 재활 원보 팽호 해갖고 제가 뭐예요? 당근 대왕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천재하고 천자하고 다르다 그랬죠. 천재께서 재활 원보 팽호. 원보는 그 당시 수상이에요. 수상. 네? 팽호. 팽호는 이름이죠. 지난번에 신사기에서 팽호 자리겠죠. 수상 자리입니다. 팽호. 창창비천 현현비천. 저 푸르고 푸른 거 창창도 하늘이 아니고 현현비천. 검은 것도 하늘이 아니에요. 현현비천. 천무형질. 하늘은 형체도 없고 무형질하고 예? 저 무형질 무단에 처음과 끝도 없고 무상하사방 상하 동서남북도 없다. 예? 무상하사방 허공공 무제 무불령. 허공공에서 모든 것에 있지 않은 데가 없고 그것은 뭐냐 사람 안에도 하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안에. 그래서 사람 안에 하늘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막은 사람 안에 하늘을 여는 겁니다. 혹은 무부제, 무부령.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포용합니다. 이게 이제 천문이에요. 이제 천은 다 아셨죠? 말로만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이게 천부경의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쫙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저기요. 3일 신고가 네. 이 책 뒤에 있어요. 왜? 네, 맞다 도망가요? 네? 이 책 뒤에 3일 신고가 있어요. 아, 그러면 더 그거 보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저 다시 나도 그럼 내가 1, 2, 그 한자 쓰려면 힘들거든요. 아유 제가 이런 일 하러 갔나 봐요. 네. 역할이 여기 뒤에 여시면 3일 신고 둘이 같이 보소. 그 경험유일어기지. 아, 이 뒤에 있다니까 뒤에 카트가 돼 있다니까 아주 아주 중요한 문서가 이렇게 카트가 돼 있어. 이건 3일 신고. 가지고 댕기면 되죠. 그럼 안 돼요. 여기 두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저기 뭐야. 두고 가셔야 돼. 경험도. 그래 두고 댕기 이름 써놓고 두고 댕기도 되죠.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은 일단.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있나요? 선생님 여기 3일 신고 이렇게 돼 있네요. 3일 신고 그래갖고 여기서 제가 이, 그거 안 써도 이거 보면서 얘기 들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방금 그 저기 천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 천원 재활원복뱅호 창창비천현현 천무형진 무단의 무상하사강 허공공 무제 무부령 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운이에요, 신운. 신운은 이제 신재 무상일이. 신은 무상일이. 네? 더, 아, 근데 높,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신재 무상일. 유대덕 대대력. 그래서 그 대덕 대대력이 있다. 대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덕, 대해, 대력. 대력. 이게 이제 전부 다 나중에 공부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덕은 이게 아버님의 역할도 한다. 아버님의 역할이고 대해, 대해는 뭐야? 스승님이죠. 스승님. 그죠? 스승님. 대덕은 뭐예요? 임금님. 임금님. 어머님은 어때요? 네? 어머님은 아, 뭐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라고 하자. 부모님. 이게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진정한 거 진정한 거민의 경지에 오르려면은 거민의 경지에 오르려면은 바로 이 세 가지 1이고 이거는 3이죠. 그래서 이게 3일 법칙이 된 거예요. 3일 법칙. 그래서 유 대덕 대대력. 그래서 생천 주무수 세계. 생천. 하늘도 만들고 주무수 세계. 이 모든 세상. 주무수 세계. 조신 신물. 모든 또 생물 만들고. 조신 신물 섬진물로 하나하나 빠뜨리면서 조신 없다. 그래서 신은 신재무상일이 유대덕대대 생천주무시의 조신심을 선주 소소 영영 불감명량 하나하나 아주 밝혀갖고 불감명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이거 이 그게 신운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니 그것도 나왔잖아요. 위대서 그래서 그 성기 가장 중요한 게 더 이제 남죠. 그래서 성기원도 그래서 그러한 하느님은 그렇지만 성기원도 하면은 절친견 한다 그래. 절친견, 절친견.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절대 보이지 않는다. 환,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이 많대. 그건 잘못된 게 절. 절신. 절. 신. 신. 절친견. 내가 이 쓰려면 헷갈린다. 절친견, 그렇죠? 네, 절친. 이게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절대 보인다는 거예요. 네, 네. 절색. 그는 천하의 절색이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미인이라는 거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친견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죠. 환시환청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자성구자. 네? 어디냐? 네? 자기의 성. 에서 찾아보라. 그래서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죠, 자. 자. 네? 자.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라 뭡니까? 씨알 자자입니다. 검자 할 때 자자. 나는 뭐, 아,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검자 자자를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저기 장난스레 아니, 저기 맞아요. 선배 후배들이 공자 맹자 뭐 하는데 김영기 너는 뭐 당군 사상을 40년 했으니까. 단군 사상가로서의 단군 사상자 자자고 하고 성이 김이니까 김자라고 해라. 그래서 나 뭐 금자의 전성시대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갖고 본래 원래 우리는 제천금인의 민족이다. 그래서 사람 인변이 붙은 고금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 호를 검자로 하자. 금자의 전성시대 금자로 하자. 그래서 검자가 된 거고요. 뭐 자성 이 뭐 이런 저기 삼일신과 있지만 하여튼 이 자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자. 네? 자. 그 씨알이 있어요. 이미 삼일신과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달아서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으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체득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있으니까 그걸 자성구자 하면은 항제인호. 항상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은 자기의 이 검자를 볼 수가 있어요. 검자를 볼 수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구명기를 보실 게 아니고 저기 그 어 어서 오세요. 어이구 민영아 세 번씩이나 들어오시네. 예 어서 오세요. 빨리 오시지. 예, 가위가 예, 시작이 됐는데 천원이 지나가고 미인들은 천천히 와도 돼. 천천히 오는 게 더 빨리 와요. 그래서 두 번째 예, 첫 번째가 천 원. 천 원이고 매치 지금 아이고 네, 많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3회 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디서 천원 신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짤막하게 반복을 해서 하면 3회 신고 천원은 재활 원복 팽우 창창 비천 현현 비천 천부영질 부단의 무상하사방 허공공 무부대 무부령 이게 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은 신재무상의 유대덕 대대에 대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천 주무시의 조신신물 삼진부로 소소연영 불구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성구자. 네? 다 이 자가 있다 이거예요. 씨알이 있다 이거예요. 네? 검의 씨알이 있다는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뭐 우리 장영희 회장님이 얘기한 그 검악 네? 검 네? 용천검 이거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자는 이 용천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용천검이 있어서 그 우리 검악은 바로 그 용천검을 휘두르는 법을 저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건 하나님의 빛이고 기의 칼이에요. 기의 칼이고 빛의 칼이에요. 빛의 칼. 그래서 우리 공부의 검악의 최고의 공부는 뭐냐면은 이 심상검법이 있어요. 심상검법. 심상 검법이 있습니다. 검법. 검자가 이렇게 쓰나? 칼검자가 이검자가 아니라 심상검법. 순서도 있어. 최초 없으세요?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 남는 거 있으면 예. 검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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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3회 신고가 이제 제가 이걸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거 쓰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00이 신고가 이게 순서가 조금 그래도 이게 신문이 뭐 저는 이것만 찾아보세요. 이거랑 한 단계 사례신고 맨 뒷부분에 아비기는 다 있는 있기는 다 있는데 순서가 200개 가지고 진리운 세계운 천국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처음 할 줄 알았던 사람 뭐 뭐가 있어요? 아유 3만 안에 뭐가 100년도 자 여기까지 있죠. 3만 안에 뭐가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 뭐야 이 글을 안 쓰고 이 여기 있는 걸로 해서 말로 스피디하게 좀 해갖고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 저기 자성구좌 항재인호입니다. 아까 우리 궁월의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성구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 씨알을 찾는 거고 거기에 이 검의 씨알을 찾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공부도 최고의 공부가 심상검법이에요. 실제 검법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뭐 요새 칼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배우고 나서 정말 놀란 게 칼을 이렇게 잡는 방법부터가 틀리고 쓰는 방법이 틀려요. 네. 공격이 방어고 근데 더 놀라운 경지는 나중에 그 칼이 필요 없고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게 심상검법이라고 이게 그게 실제로 용천검입니다. 용천검이라는 게 용천 뭐 한 용 본 적 있어요? 용이 하늘에 나는 걸 용천검이라는 것도 결국은 저는 심상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언에 나오는 궁우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천검이 바로 우리 검학입니다. 저는 그걸 우리 궁우래 회장님 말씀을 듣고 더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궁으로 회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거막을 누군가가 이게 진짜 공부다. 전 세계 많은 분이 이제 뭐 신인이 출연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신인이 출연했다고 그러면 있잖아요. 당장 프리메이슨에서 자각분을 하고 바로 죽입니다. 요새 같은 데는 무한동력 에너지 개발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사람 보내서 바로 죽입니다. 신인이 출연했어? 어떤 놈이야? 조금만 후보 가능성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와서 네가 진짜 신인인지 한번 총 한번 쏴볼까? 총빵 쏴버려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건 신인이 아니죠. 네. 신인이 아니잖아. 이렇게 처참. 옛날에 동화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동화학난 때도 그래서 최순하고 최재하고 목 빼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을 갖다 그림을 다 팔방에 뿌리잖아요. 최재, 최순, 그 최혜월 선생들 전부 다 그 목 뺀 모습을 갖다가 전부 다 했잖아요. 그 천도교도 참 이상한 종교예요. 원래 그분들이 단아하게 한복 입고 멋있게 수염 탁 길로 한 사진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사진을 막 피골이 상접된 아주 그냥 깜빵에서 싸울 때를 갖고 나중에 작두에 목이 매고 그런 걸 왜 저게 하는지 그 천도교도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진 구해라. 네, 그래서 그 하여튼 궁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신인이 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거막 이 최고의 공부인 거막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공부가 심상검법, 용천검법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거기에 결국은 우리 국무회장님이 정도령이라는 게 써져 있다. 그거 아시는 분 아셨던 분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도령이라고 했다고? 아니, 말은 쓰면 안 했는데 그렇게 써져 있는 걸 그렇게 한다 하면 본 사람이 이제 오해 아이고 본론 강의로 아니 계속 아니 이게 이제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그걸 공부를 이렇게 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장 회장님의 역할은 그겁니다. 우리 거막이 정말 예언된 공부다. 네. 그리고 우리는 장영희 회장님이 이 세상에서 예언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다. 우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직이 발전을 하려면은 그렇게 좀 짜고 고수도 친다 그럴까?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이게 조직이 발전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 내에서 핵심이 공부하는 공부하고 대회로 나가는 공부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달려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밝히면은 그거는 정말 미사일이 여기 와갖고 터질 수도 있고 나라가 끝나고 새 나라가 세운다는 말을 하면 네.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뭐 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뭐 집단이 다 잠옥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공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 조심을 해야 되고 안에서 공부한 거 밖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여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영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가를 해서 밖에다 얘기를 해야지. 아니 네? 나는 분명히 네. 기록된 말씀을 증거를 네. 했으니까 네. 여러분 아 이게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가를 네. 깨달아야지. 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오다 대고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지금 강의라기보다도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신원에서 자선구조 항재인호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천궁호입니다. 그래서 천신곡 하늘에는 신의 국이 있다. 거의 다 나와 천신곡 유천궁. 그래서 천궁이 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머리 안에도 천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상단전전 천신곡 유천궁 개만선 문만덕 계단이 만 개가 있고 그래서 공부도 갑자기 공부를 갖다 막 뛰어넘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차츰차츰 내공이 쌓으면서 내공 수준에 맞게 이게 공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막 뛰어넘을 성질의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개만선 문반덕하다. 덕을 쌓는 것도 갑자기 무슨 뭐 덕을 쌓는 게 저거가 아니라 평소에 쑥 쌓다 보면 그게 내공이 축적되고 공덕이 축적이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팍 해서 공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만선 문반덕하다. 신이. 예. 신이 거. 예.
그래서 천신궁 유천궁 대만성 문만덕 일신유공 군령저철 호시 대길상 대강영처 유성통 공안자 조용득해라. 그래서 그 핵심자가 여기는 유 오로지 성통 공안한 사람만이 조영득 영원히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정말 그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신유거 군령저철. 그래서 하나님이 돼 있고 군령저철 많은 설비 곳이 보좌하고 그래서 대길상하고 대광명처다 이 천궁은. 그래서 천궁에 천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앞에 신운에 의하면은 그 천궁은 자기 머릿속에 있고 이미 자기 머릿속에 우주가 있고 자기 머릿속에 신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그 악명인중 천지일이 다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군령저철 일신유거 군령저철이 또 이 땅에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도령도 내려와 있고 당군 저기 왕금도 내려와 있고 한웅 천왕도 내려와 있고 한인 천재도 내려와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이 본천 개벽을 하면서 이 마지막 저기 다 나타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50명이든 120명이든 만나는 겁니다. 그게 다 이 삼일신고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궁훈이 이제 그렇게까지 되죠. 그래서 천궁훈은 바로 천신궁 유천궁 대만선 문만덕 일신유거 불령저천 호시 대길상 대강명처 유성통 공안자 조영득해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그래서 조라는 것은 이제 만날 조자예요. 빨리가 아니라 성통 공안자가 만날 수 있다. 영득해락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세계론입니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번째죠. 네 번째. 이관 삼열 성신. 예? 이관 바라 삼열 성신이 별들이 수무진 끝없이 수가 많고 수무진 대소 명암 보락 부동 밝기도 하고 수없이 대소 명암 그렇고 부동 하다 수없이 그냥 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별을 하나씩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간 삼열 성신 수무진 대소명암 고락도 일신 조근 세계 신칠 세계 시작.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신칠 이 태양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주에도 수많은 태양이 있겠죠. 네? 근데 신칠 세계 시작 할 700 세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 700 세계 왜 이 우주를 갖다가 700 세계로 나누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우주 다를 다녀지 않아서 모르겠죠. 그렇지만 700이라는 걸 이제 할 700 세계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북두칠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까 군회장님이 말하셨지만은 7개 뭔가 이 7로서 적었는데 7은 이제 천봉에서도 말하지만 오칠묘연 만왕말을 해서 동서남북이 다섯 개라면 요가 입칠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일곱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칠이라는 거는 어떤 무궁무진한 어떤 입체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이 백이라는 것도 끝없이 그래서 이거 혼백 백자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하여튼 일곱 개의 색이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백을 다신다 그러잖아. 네? 그래서 뭐냐면은 하여튼 이 할 700세계에서 이 700이라는 거는 꼭 우주가 700개로 나눠져 있는지 뭐 천문학사가 이런 걸 밝힌 것도 없고 하여튼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거 700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 된대요. 할 700세계 이지자대 이러한 세계. 그래서 이 땅이 이지자대 이 땅이 큰 것 같지만 뭐라 그랬어? 이러한 세계.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이런 세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이간 삼열 성지 수무진 대서 명암 고락 부동 일신 좋은 세계 하 700세계 이자대 이란 세계 중화 진탕.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중화 진탕 그 안에 마그마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신의 글이죠. 그러니까 신의 글이죠. 예.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아 이게 최근에 무슨 뭐 저거 됐다 어쩐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미 뭐 화산 터지고 이 백두산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 아르신 것 같아요. 중간에 해환 6천 그리고 땅과 바다가 막 변하기도 해환 6천 내성 현상 이런 땅과 바다가 바뀌기도 하고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그런 걸 다 옛날 사람들도 아는 게 아니라 신께서 얘기를 다 하신 거죠. 네? 해환 6천 내성 현상 신각이 포조 후일 세결 행자와 유재물 번식이다. 그래서 신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저기 뭐 창세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만들었다고 하듯이 여기서도 신각이 포조 후일 세결 기를 넣어서 저기 사람에게 열도 주고 그래서 행자와 유재물 번식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온갖 동물이죠. 기어다니고 뭐 날아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그런 행자와 유재물 갖다가 만들고 그걸 또 번식하게 했다. 네? 그게 이제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이 바로 우리 검수련이 바로 그 이 하나님의 그래서 공법이야. 이 하나님이 기를 불어 누워 준 그 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를 당 불어 넣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검의 공부는 기의 공부보다 한참 더 높아서 기의 열림. 기의 열림의 공부입니다. 예, 이게 기지개의 공부다 이거죠. 기의 열림. 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와 하나님이 그 불어넣은 것 같이 똑같은, 생기. 네, 생기. 그 저거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간 삼열 숨진대 생명으로 일신조고세 십칠 세계시다 한칠세 이지자의 일하는 세계 중간지 땅 해관 입천 내성 현상 신 각이 퍼져 후리 세계와 행자와 유재물 번식 해갖고 세계훈이 다음 책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다섯 번째가 이제 인간훈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그런데 그러면은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 마지막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게 좀 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또 수행법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천부경의 악명인증 천지일부터 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인물 동수 삼진왈 성명정 네? 인전지 물편지하다. 그래서 삼진을 봤죠. 삼진. 그래서 이거랑 계속 연결되니까 성명 이게 이제 삼진입니다. 성명정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인물 동수 삼진화 성명정 근데 인전지 물편지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다 받아요. 네, 이걸 다 받아. 근데 인간을 아닌 다른 사람들은 물 편지 그래서 일부분만 받아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물 동수 삼진화 성명정 인전지 하되 물은 편지하다. 조금씩 네. 그 다음에 인물 동수 성명정 인전지 대사막 육생 칠팔구 뭐 이거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너무 잘 외워가지고 달달달달달 아니 그럼 저 이거 뭐 한 저기 40평생을 외운 것 같아요. 누룩 나온 그 무슨 문제 알아두고 그랬지. 뭐 외우겠어요. 이거를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무슨 말인지 여기 책이 다 있으니까 일일이 안 써도 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가. 네. 천천히 해야죠. 다 알아두세요. 나 여기 천재 주려고 해. 너무 뜨거우셔. 뭐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다 한꺼번에 인물 동수 삼진왈 성명정. 이게 즐기고는요, 한 시간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요, 이것을 자기가 공부해야지 제가 가르쳐 준다고. 내 오늘
오늘 따고 있어. 되는 게 아니다. 가르쳐 주셔야 알죠. 이거 아니 이거 이 길만 가르쳐 주고 결국 길은 자기가 가는 것이죠. 남이 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길이 이렇다더라. 가는데 좀 이렇게 해서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 근데 또 무슨 요소가 있냐면요. 선생님은 40년 전부터 한문을 계속 공부하고 왔잖아요. 읽어오고 공부했잖아. 근데 우리 여기 계중에는요. 한문하고 좀 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문의 뜻을 그래서 그거 이제 핵심적인 것만 우선 진료를 해요. 써주는 거예요. 진료 말씀 써라요. 핵심적인 것만 써주는 거예요. 네, 핵심적인 것만. 그리고 여기 또 다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또 공공도 열심히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물 동수삼지나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 그런데 진성은 뭐예요? 진성은 선악이 없다. 진성 무선악 삼철포. 꼭대기는 진성이죠. 선악도 없다. 진성 무선악 선악도 없고 진명 무청탁 청탁도 없어요. 선악이나 청탁 청탁 다 아시죠? 말국 그 다음에 무후박 두껍고 박하고 이런 것이 이런 전류가 없다 있는 거죠. 네, 진성무선학 상철통. 그래서 상철은 이걸 통하고 그 다음에 중철지는 이 명을 안다. 그 다음에 이 진정 무박 하철보 하철은 이걸 또 보호한다. 그래서 이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무예나 무충무 그런 공부고 이 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공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성 이거는 이제 뭐 불교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독교라든지 뭐 이런 영적인 공부. 그래서 나중에 이 진짜의 이 공부들은 이런 어떤 이런 게 경계가 없다는 거죠. 모든 공부가 이 하나로 해서 무선학 무청탁 무박하다. 그래서 무박하철부 그래서 반진일신이다. 반진 반지지 반진이 뭐예요? 성명정이 진 아니야?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반진해갖고 결국 뭐야? 이 거민. 이 거민은 결국은 이게 이제 신이죠, 신. 반진 일신이 되는 거죠, 일신. 예? 일신까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거박이라는 공부 자체가 그래서 무선학, 무청탁, 무박 해가지고 결국 부모님, 스승님, 임금님의 역할을 다 해갖고 일신까지 다 갖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이 되는 세상. 그게 미륵세상 아닙니까? 그죠? 정도령이 출연해서 나오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삼일신고에 이미 옛날부터 다 얘기했죠. 그거에 구체적인 그거를 갖다 삼일신고에서 다 얘기를 갖다가 한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최고 공부는 뭐냐? 반진일신이다. 반진. 수많은 공부를 나왔지만은 이것이 다시 반진일신이에요. 우리 세기락당의 검공께서 맨날 말이야 다 공부하자 이거죠. 동학서학이고 뭐 우주불량 다 공부해서 어떻게 반진일신 해야 돼요. 반진일신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공부해갖고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다 공부한 사람은 신이 된다. 그래서 공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해서 무선악하고 무청탁하고 무박하는 우리 이 몸검 이 관념력이 아니라 이제 이 몸 수련까지 신이 안 되니까 수 있어요. 몸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동학에서도 결국은 자기 공 이 용천검이 나오고 진정한 이 금풍이 불어올 때 무슨 공부냐? 이신 그 다음 환자가 어떻게 쓰죠? 바꿀 환자인데 내가 잘 못 써요. 이신환성 네. 이신환성의 공부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공부냐 이게 지기 저기 지기 공부 네? 그 우리 시천주 조화정 어? 네, 지기금지 원인 대강, 네? 지기금지. 그,
천도계에서 나오잖아. 지기 금지 원이 대강. 이 지기가 원하고 원해서 원이 대강. 원해갖고 대강.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부법이 천도계에서 실전이 된 거예요. 예. 그 이신환성 공부, 이 지기의 공부가 실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풍이 불어가지고 그 공부가 나오는데 그 금풍이 불어서 이 용천검의 이 공부가 나오는데 그 용천검의 이 공부가 이 검이 검학이라고 이 저기 동학에 다 예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궁을회 회장님도 예언을 했지만 그래서 그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궁을회 회장님께서는 우리는 궁을회 회장님 예언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고 궁을회에서 내가 예언한 그게 바로 우리 검학이야. 그리고 그 50명이 바로 우리 50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윈윈 작전으로 상승 작전. 한 숫자는 예. 하늘의 보좌에 그렇죠. 50 보좌다. 그렇죠. 예. 그거를 그건 보좌고 그렇죠. 그 밑에 백성을 다스려야 될 백부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20명은 하늘의 보좌라기보다도 국장 정도. 그렇죠. 이제 120개로 전 세계를, 우리가 다 50명이 할 수 없으니까 또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천왕은 한 단계에 보면 81명으로 해가지고, 스톤헨지까지, 영국까지 다스려 스톤헨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걔네들이 스톤헨지를 파보니까 한국인 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놀랬어요. 그럼 이거 시조가 어디냐? 고인돌이 제일 많아, 한반도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영국 애들이, 특히 성공회 애들이 우리나라의 고인돌 파괴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 중도에 그, 저기, 고인돌 파괴하는데도 영국 애들이 앞장서고, 그, 우리나라 지금 중요한 그, 저기, 강화도, 강화도에도 고인돌이 많은데, 강화도도 영국 성공회가 들어왔고, 거기 완전 그 마을 사람들 영국 성공회를 바꿔놨지 거기서 단골 할아버지 믿는 사람 실제로 별로 없죠. 그렇게 영국 애들은 이미 다 이 프리메이슨이 또 영국을 잡니다. 걔네들은 이미 다 그걸 알고 아 이 진짜 공부가 이게 한국에서는 아꾸라 그걸 알고 자기네들이 오리진이 되고 싶어서 우리나라의 고인돌 문화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걔네들 프리메이슨의 패스트 지구가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뱀의 꼬리가 시작해서 이걸 한 바퀴 돌아가지고 뱀의 머리가 만주에 딱이고 혀가 날름날름 해갖고 백두산에 혀끝이 딱 달려있어. 이게 프리메이슨 배치예요. 걔네들도 결국은 뭐냐? 비가 이 백두산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검학도 어느 정도 120명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힘을 좀 축적을 해야 돼. 이거, 우리 뭐, 여기 검종이 광화문에서 지금 세월호 저걸 해서 뭐 고생이 많지만 지금 우리 120명이 충분하게 검학 공부가 안 되고 의식화가 안 돼서 나가면 백전백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념이 약해져갖고 강한 게 오면 바로 우리가 또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120명이 충분히 의식화를 해서 딱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검정이 좀 길을 닦아놓고 있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때 딱 나가 우리가 이제 세상에 투자해서 해야지 미리 우리가 뭐 다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뭐 공부도 하기 전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0명, 저는 그걸 한 1년간 봅니다. 내년도 이때쯤까지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120명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건가 120명에 들어가라는 보장도 없고 계속적으로 불가요.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남아갖고 최고의 심상공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어느 정도 하여튼 그 공부가 되는 사람들이 120명이 내년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망 그래서 반진일심 네? 그 다음에 유중비지 삼망착근할 심기신한다. 진이 있으면 이제 삼망이 생긴다. 삼망 그래서 삼망은 신, 기, 신입니다. 신기신. 네? 그래서 그 불가에서는 뭐 마음을 수련하라 네? 막 이러잖아요. 네? 네. 마음을 수련하라 그러는데 왜 뭐 이 마음을 수련하는데 우리 검학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심여 구운이다. 뜬 구름이다.
마음은 뜬구름이다 돼갖고 마음은 순환할 수 없다. 아, 사람이라는 거는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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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뜬구름과 같아가지고 이 마음을 망으로 보는 겁니다. 네. 마음은 순환할 수가 없어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뭐 기가 세다 막 하는데 기가 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서 기가 세고 그 기가 안 좋고 몸 자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이 뭐 허우대가 좋다고 해서 정력이 세다 그게 아니다. 우리 건백같이 조금 해도 이런 사람이 정력이 더 세요. 더 세요. 힘을 들어서 그게 다 망이라 이거죠. 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유중 미지 삼망 착과 신기신. 그래서 심은 심의성. 그래서 이 심이라는 것이 이 성의 의지에서 선악으로 생기는 겁니다. 심이. 그다음에 기의명. 이 명에 의해서 청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명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이나 명이나 정은 하늘부터 어느 정도 받고 나오는 거죠. 인전지 불편자한테 사람도 다 하늘로서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우리 거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 거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를 남과 이 비교하는 순간, 네? 비교하는 순간 뭐예요? 비극이 되죠. 비극. 네. 절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비극이 생겨. 저 여자는 저렇게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키도 작고. 네? 그 건백이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을까? 앞에서 검은 저렇게 덩치도 크고 사실 비교하는 순간 비극 시작이야.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조그만 사람이 더 정력이 셀 수 있다.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하늘로 같은 성명정이 있어요. 성명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하늘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아는 게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뭐예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성명정을 자기의 성명정을 알아야 반지니신 되지, 자기의 성명정도 모르면서 반지니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의 역할과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 역할과 분수를 모르고, 네? 저기, 지렁이가 막 하늘을 날려는, 제비를 갖다가 들려고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자기의 역할과 이 분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자기의 역할과 분수를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걸로 자기를 특화시켜야 돼. 남이 못 따라오게. 자기의 영역을 딱 구축해서 서로가 윈윈 작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은 이 세상의 결이 어떻게 됐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무슨 역할과 어떠한 그 정말 기쁜 일을 나는 청소하는 게 보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난 청소하는 게 밥 먹고 설거지 그게 뭐 자기 역할이죠.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체 사상과 우리 당군 사상이 어떻게 틀리냐고 북한에서 물었을 때 제가 여기서 음식하는 이 최고 미녀 여자들이 당이 명령해서 할 수 없이 음식을 서빙하면 그게 주체사상이고, 이 여자들 정말 남한에서 귀한 손님이 통일위에서 왔구나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봉을 갖다가 하면은 그게 당군사상이다 얘기를 했더니 박수를 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 당군 거막은 바로 그런 공부다. 네. 그래서 삼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원리를 이게 인간에 있어서의 이 원리를 이렇게 극명하게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께서 천부경에 의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뭐냐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할 때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할 때 이게 성명정을 가르치기도 한다. 에? 그다음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네?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할 때 이게 신기신이에요. 네?
그래서 삼일신고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진망대자삼도알 거기 보면 그래서 이 진과 망이 막 섞이고 막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진망대자삼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삼도가 나온 거죠. 삼도왈 감 감 느낄 감 호흡할 또 감식초 네? 감식초 이게 삼도죠. 삼도 맞게 썼어요 제가 삼도 삼도할 감식초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진망이 서로 해갖고 감식초이 나오고 시간이 오바됐는데 오바됐어요? 예. 진망대장 감식초 다 돼서 끝나가요. 그래서 이 감은 어째? 감은 시구에노 탐염 해서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고 시 불안한 혈지시오 여섯 개 촉 여섯 개 네? 그래가지고 감식촉 전성 18경 네? 감시구에노 탐염 시 불안한 혈지 촉 성색추미 중선악 청탁 후박 상작 존경전주 타생장 소별 고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한다 그래서 지감 이걸 붙이고 조식하고 호흡을 하는 거죠. 그다음 금촉한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이게 지감 조식 금촉의 공부입니다. 지감들. 그것을 보통 삼법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삼법 수행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지감하고 조식하고 금촉하는 이 공부 삼법 수행. 이게 이제 거망이죠. 그래서 예, 지감 조식 금촉. 그래서 일의 화행 반망 직진. 이거 반망을 반망해서 반망하면 직진이 되죠. 직진 성통 공안에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직진해가지고 또 이 반진 이신에서 이신으로 가다. 그래서 이 삼신고가 결국은 천부경에서 일적 식거 무게 회상에서 일종 무종일로 가는 공부를 삼일신고가 쫙 366자로 설명을 갖다 이게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알고 삼일신고를 공부하더라도 이제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화행한다. 일을 화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화행. 일을 화행. 그래서 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공부, 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예언 공부만 갖고 전 세계 사람 따라오게 할 수가 없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세상의 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고 자기를 그런 일화행 된다. 그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하고 그러지만은 배반하지 말고. 일화행 해서 반망직진에서 반망직진 반진일신에서 여러분이 각자 하나가 하나님이 되는 게 이제 밀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